여러분이 총명하고 부띠라고 부르는 마음의 기능인 지성이 뛰어나다고 해도 에고나 의심하고 의심을 품는 그런 마나스가 부띠를 부드럽게 기등하도록 놓아두지는 않을 겁니다. 이것은 내 것이다. 나는 이것이다. 라고 하는 에고, 그 에고인 아함카라. 그리고 인지하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지성인 부띠. 외부 세계의 정보를 받아들여서 의심하고 또 의욕을 갖는 마음을 마나스라고 합니다. 마음에 들어온 인상이나 기억을 저장하는 찌따와 같은 마음의 네 가지 기능들은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서로 다른 기능 모두를 어떻게 조화시켜서 함께 조화롭게 작용하도록 하는지에 대해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서양 음악에서 조화라는 용어는 서로 다른 음색들을 서로 보완하는 데 적용시켜서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방법이라고 설명합니다. 마치 이처럼 여러분이 이해하는 과정은 여러분 내면의 여러 다른 정신적 기능들이 조화를 창조해내기 위해서 어떻게 협력하도록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서구에서는 외부의 모든 것이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내면의 어떤 것도 체계화되어 있진 못하지요. 동양에서는 내면 세계 모든 것이 체계화되어 있지만 지금은 잘 작동되는 외부 세계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봅니다. 스스로 삶의 균형을 잡아야만 합니다. 외부 세계에서 일을 질서정연한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처럼 내면에서도 그처럼 일을 처리할 수 있으며 그렇게 마음이 제 기능을 잘하고 또 부띠가 제 기능을 다하게 되면 에고가 제대로 기능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면에는 조화 그리고 화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평상시에 마음속에 지속적으로 갈등이 일어나지만 그 마음속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늘 감정적입니다. 여러분의 감정적인 삶과 내면에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은 지속적으로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갈등들은 여러 형태의 분노로 표출되어 나오지요. 그러나 그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분명한 과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여러분이 자신을 이해할 때, 바로 그때만 배울 수 있습니다. 블루버드의 피아노 연주곡 블루시 들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짧게 말씀해 주시고 장마다 버드의 피아노 연주곡 블루시. 네,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했어요. 아까 그렇게 읽은 것 같은데. 네. 읽었어요, 아까. 아까 그렇게 읽었었어요.
들어보더라고.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여기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이 프레이 안 들려요? 뿌 소리 부저 뿌 하는 부저 소리만 들리고 오늘 하루 종일 여기 안 들렸어요. 네. 안 들려요, 안 들려요. 혹시 이 음악 소리 들리세요? 음악 소리 안 들리고 부 하는 부저 소리만 들려요. 지금도요? 지금도 잡음만 들려요.